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생명을 위협하는 혈관질환. 실제로 심혈관을 포함한 혈관질환은 국내 사망원인 상위에 오를 정도로 무서운 질환인데요. 심혈관 질환의 주범으로 꼽히는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혈관 벽에 쌓여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고지혈증 환자 수 또한 무섭게 늘어가는 상황. 특히 50대 여성의 3명 중 1명은 고지혈증으로 혈관 질환이 심각했는데요.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알려진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대사증후군, 당뇨병 및 비만은 잘못된 생활습관, 특히 흡연,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및 부정적 심리 요인들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도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의 75% 이상을 잘못된 생활습관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성인 남녀 560만 명을 대상으로 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발병 위험이 무려 2.5배 더 높아 그 위험성이 큰데요. 특히나 혈관 질환은 일교차가 큰 요즘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이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건강검진을 했는데 고지혈증이나 그런 거에서 이렇게 경계선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안 하면 내가 죽겠구나, 뒷목 잡고 죽겠구나 싶어서 운동을 하게 됐어요. 격한 유산소 운동이다 보니까 운동을 끝나고 난 후에는 그냥 일단 느낌적으로는 혈액순환도 잘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잠도 잘 오고 다음날 일어나면 일단 피부도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 매일 땀을 흠뻑 흘릴 때까지 운동하는 이들. 그렇다면 혈관 건강은 어떨까요? 본인이 혈관이 건강하다고 생각되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잘하세요. 매일 열심히 노력한 만큼 누구보다 건강에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정말 괜찮은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혈관의 탄성도, 노화 정도를 측정. 과연 노력의 결과로도 이어졌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혈관 나이가 위험과 경계를 보인 사람이 무려 3명이나 됐는데요. 뭐 저 나름 평상시에 수영도 많이 하고 굉장히 관리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냥 당연히 이런 거 질환이 있으니까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소식해야 되고 술도 안 해도 술도 끊어야 되고.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도 생각보다 혈관 건강이 좋지 못한 이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운동과 같은 건강한 생활습관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식습관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 끼 식사에 탄수화물의 비중은 약 66%에서 67%로 이상적인 섭취율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과잉 섭취된 탄수화물은 중성지방으로 전환되어 혈관 속 지방이 증가하게 되며 그로 인해 혈관 질환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 70대 여성의 경우 에너지의 80% 가까이를 탄수화물로 섭취하는 것은 심혈관 질환을 높이는 원인이기도 한데요. 혈관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생활습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상적인 섭취 비율에 맞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5대 2대 3 비율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오메가3와 같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지방산을 섭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세포를 보호하고 세포의 구조를 유지시키는 등 인체 대사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